집주룸은 집 거래를 도와주는 각회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살 때 옆에서 계약을 돕는 일을 주로 하는데 신택군의 성시 전도시에 따르면 집주름은 성사된 집값의 1할을 수수료로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집주름인 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그 집주인도 그 여자가 소개시켜줬어요. 집주름을 통해 그 여자가... 계약금을 내고 내 집을 가질 꿈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부부. 그런데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사하기로 한 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주고 왔는데 여기 못 들어간다는 말이야? 며칠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뭔 돈으로 여기 왔는데.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돌려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양반 나리가 와서 집값을 내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원래 살던 데는 이미 누가 들어가 있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돈으로 못 사겠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무 큰 돈을 맡기셨네요. 착해 보이기도 하고 임신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죠.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랬나 봐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부부의 꿈. 그렇다면 대체 왜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고 한 것일까? 우린 다른 집주름을 만나 그 연유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좋은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값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마을에 천보 안에 역참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걸 보고 투자가들이 몰릴 수도 있죠. 역참이나 시전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역참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아 폭등하게 됐다는 것. 그 소문만으로도 투자가들이 몰리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데 폭등한 집값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집세도 상승하게 된 한양.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일반 평민들은 여러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에선 이런 평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토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공조에서 그 답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현재 조정에서 계획 중인 조치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 공권력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조정의 판단입니다.